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우, 예쁘다. 메리골드가 이렇게 피워주니까 진짜 예쁘네요. 아주 그냥. 저희 회사에서도 여기 꽃밭이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려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으니까 이 꽃이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정말 생노랄, 완전히 황금 색깔? 이렇게 완전히 요거는 오렌지 빛깔이고, 요거는 완전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요거는 완전히 황금 색깔. 아유, 이렇게 피워주니까 진짜 예쁘네요. 이러면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피겠죠, 꽃이. 엄청납니다. 오늘은, 제가 꽃밭에 와서 배추도 심고, 가을 상추. 와, 모종이 장난 아니에요. 3개 1,000원이라서, 아니다. 3개 1,000원이 아니라 3개 2,000원. 그래서, 9개 사왔어요. 그래서 모종이 너무 비싸서 모종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씨앗을 한번 뿌려봤어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상추는 보니까 초겨울까지 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한번 따먹고 싶어서 상추도 심고 그랬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꽃들과 한번 눈맞춤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예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층꽃. 어머, 저는 층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죠? 이거 보세요. 완전히 그 솔채? 루비 솔채, 흑솔채처럼 이렇게 꽃송이가 아주 방울방울 있는 꽃송이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게 이렇게 하나씩 터지는데 정말 예뻐요.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야, 진짜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맨 밑에 이제 층층으로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갈지, 25층까지 올라가려나? 그건 욕심이겠죠. 몇 층까지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꼭대기 층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여기 지금 숫잔대랑 보라색 숫잔대랑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아름 선물해줬던 샤프란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꽃 진 거 또 다 잘라줬어요. 잘라주면 지난번에도 제가 꽃 진 거를 잘라주니까 얘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 잘라줬어요.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핀 애들인데 이것도 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주면 새 꽃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또 한아름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여기 밑에 뿌리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쪽 밭에서 올라온 애 이렇게 옮겨다 심었잖아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요거 외성종이거든요. 근데 얘는 유달리 꽃 색깔이 이렇게 진하답니다. 정말 진하죠. 바늘꽃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도 키워서 요거는 화분에 담아서 제가 요거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지금 요거 딱 하나 이렇게 따로 심어져 있는데 다른 애들 뽑아온 애들은 다 키가 크던데 얘는 유난히 키가 작아요. 얘는 외송종이 맞아요. 색깔도 진하고 너무 예쁘죠? 요런 소곡들 제가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예쁜 꽃들을 심고 나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활착이 아무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싱싱하게 꽃이 피워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소국이에요. 국화 소국인데 정말 예쁘죠? 요거 삶은 색깔인데 아유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오묘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요거는 한 포트에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저는 분홍색 뭐 노란색 이거는 안 사고 그냥 요 색깔만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가을 상추를 심었어요. 근데 요런 거 상추 배추 심을 때 팁이 있더라고요. 요런 거 심을 때 요런 가에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잎이 요 비닐에 닿으면은 타버리거든요. 이게 농사 짓는 전문가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상추 심을 때 이렇게 흙을 가에다가 이렇게 덮어줬어요.
상추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덮어줬어요. 너무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덮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구덩이에는 이제 씨앗 뿌려놓은 거예요. 씨앗 뿌리고 물 줬으니까 이제 잘 자라겠죠? 여기에는 지금 배추 심은 거예요. 배추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잎이 요 비닐에 닿지 않게 저는 이제 구멍이 커가지고 흙이 여기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위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배추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그래서 오늘은 북돋아 준다고 하죠. 이렇게 무가 끼일쯤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뿌리를 이렇게 일자로 세우고 둑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잘 자라겠죠. 고구마도 오늘 살짝 파보니까 고구마가 잘 열렸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네 대추나무인데요. 대추가 지금 익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이거 보세요. 주렁주렁 달렸는데 대추가 빨갛게 익었어요. 이렇게. 와, 맛있겠다. 대추 진짜 많이 달렸어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여주땡님 맨날 사과대추 얘기하셨던데 이거 무슨 대추인지 모르겠는데 대추가 됐단 말이 많이 달렸어요. 맛있겠다. 저거 따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추석은 추석이네요. 대추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금 초코 코스모스거든요. 초코 코스모스가 이렇게 또 피네요. 봄에 그때 한번 폈었는데 여기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지금 이제 피려고 합니다. 여기 꽃봉오리가 많이 잡혔어요. 초코 코스모스. 홍순이 언니가 사준 코스모스, 초코 코스모스 이렇게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 많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 심은 거거든요. 근데 꽃봉오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붙들레야 얘가 꽃줄기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졌는데 끝에는 이렇게 계속 피고 있는데 제가 잘랐어요. 왜냐면 새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새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잘랐어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좀 잘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분홍 보라색 침꽃이 이렇게 피려고 합니다. 요거는 자수정. 여기서 자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자수정이 죽고 새로 올라온 애들이 또 살아있는데 지금 여기도 초코 아니 침꽃이 피려고 합니다. 침꽃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진한 색깔 붙들려 진한 색깔들. 아이고, 여기도 요거 잘라줘야 되겠다. 부지런히 진 아이들 잘라주고 있습니다. 새꽃 보려고. 얘는 계속 안 매줬어요. 그냥 누워서 살렘 살고 누워서 그냥 있어요. 아이, 예쁘다. 진짜 여전히 예쁜 벨벳 찔레도 엄청 많이 폈네. 벨벳 찔레도 이렇게 피고 백일홍도 피고 같이 피어주니까 뭐 너무 예쁘죠? 여기 옥수수 있는데 얘가 하나가 이렇게 여기랑 몇 개가 이렇게 났어요. 여기랑 이렇게 났는데 얘가 과연 메리골드인지 아닌지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옥수수 베어내면서 그냥 놔뒀더니 얘가 확실히 늦게 꽃이 피는 거 맞아요. 얘 좀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다만 해. 근데 이제 꽃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맞아요. 여기도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요거 분홍색. 아이고, 제대로 된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고 예뻐. 백일홍인. 아, 다할리아 맞아요. 씨앗 다할리아 요 색깔.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거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아이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지저분해요. 막 지는 아이, 피는 아이. 이렇게 백일홍도 새로 피는 건 이렇게 아주 쌈박하니 예쁜데 지는 아이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예쁘죠? 여기는 이제 키 큰 백일홍들.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그래도 화려한 게 더 많아요. 더 예뻐요. 요거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 아이고, 꽃이 찬바람 나니까 확실히 꽃들도 엄청, 이거 보세요. 줄기마다 지금 다 꽃이 이렇게 다 매달려 있어요. 줄기마다. 아유, 세상에. 예쁘다. 난타나도, 난타나도 이제 또 이렇게 2차로 또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잘라줬는데 다시 자라나갖고 이렇게 꽃이 다 맺히고 있어요. 아유, 난타나도 그냥 난리가 아닌데 난리가 아니야. 요거 여우꼬리 맴드라미. 어머, 갓꽃 많이 폈다. 아이고, 많이 폈네. 아, 핑크색이 너무 예쁘다. 아유, 진짜 핑크색이 너무 예쁜 핑크네요. 미안해, 너 안 이쁘다 그래서. 근데 예뻐. 여기도 요거는 핑크색, 요건 진한색. 아우, 요 색깔 지금 요거 하나예요. 아니, 요 색깔은 왜 하나지? 오, 예뻐. 얘도 예쁜데 요 색깔은 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예쁘죠? 아유, 예뻐. 새깃 유홍초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예쁩니다. 담장이 너무 예뻐요. 내년에는 요 새긴 유홍초가 아주 여기 담장을 책임졌으면 좋겠네요. 아주 너무 예뻐요. 아주 예뻐. 여기 이제 떨어지면 내년에 엄청 날 거예요. 저도 1일초 심었어요. 저희 구독자님이 제 꽃밭에 1일초 꽃이 없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요 꽃을 아는 지인 집에 가서 뽑아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놨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아마 여기 밑에서 풀이 활착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꽃밭에서 뽑아온 아이라서 엄청 짱짱하고 꽃 색깔 너무 예쁘죠. 아주 핑크핑크한 1인초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이렇게 한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다 심었어요. 예쁘죠, 1인초. 그래서 사람들이 다 1일초 했는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뭐 사서 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요거를 또 이렇게 뽑아다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심었어요. 구독자님 요거 보세요. 예쁘게 심었답니다. 아우, 램프 위어 보세요. 엄청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 추명국, 애기 추명국은 꽃은 안 피고 있어요. 아직 꽃이 아직 안 폈어요. 꽃봉우리만 아주 엄청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는 꽃이 피면서 꽃이 지면서 아주 그러네요. 요거 에키네시아는 잘라줘야 되겠어요. 새로 올라온 애들은 꽃이 저렇게 예쁜데 제가 뭐 요 아이들 씨받을 것도 아니고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애들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때문에. 여기 벌레가 있네.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어우,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잎이,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얘 무겁게 생겼어요. 되게 무겁게 생겨가지고, 지는 애들은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미련 없이. 오, 이거 새꽃인가 보니, 아니다. 새꽃 아니다. 지저분하니까. 새로 올라온 애들, 예쁜 애들 보려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아까워 하지 말고 잘라줘야 새로 올라오는 애들도 올라오겠죠? 좀 짤막하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봄에 자른 애들 보니까 좀 짤막하게 잘라줘야 좋더라고요. 오, 여기 새꽃 잘랐다. 새꽃 잘랐네. 음이 아까워라. 어쩔 수 없죠? 여기 요 가지, 요 곁가지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곁가지에서 또 싹이 올라오고, 얘는 키가 이렇게 쬐끔한데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옆에 있는 이 나무를 위해서 조금 다지치기로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나무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나무들은 조금 잘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라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쁘죠? 다시 잘라볼까? 자. 얘도 안 이뻐. 얘도 안 이뻐. 잘라야지. 새로 올라오는 이렇게 색이 굉장히 진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여기도 에키네시아 올라오잖아요. 진짜 예쁜 에키네시아. 아유 예뻐. 정말 예쁘죠.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지금 세 개 여기 세 송이, 여기 한 송이 폈고, 여기도 이제 또 피려고 준비하고, 여기 속에서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너무 예쁘죠. 이거 오렌지색 다할리아도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얘는 진짜 원래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어주는 애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꽃이 많이 맺혔어요.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대륜 다할리아도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얘네들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다할리아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괜히 잘못 만지면 얘네들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누워 있는 상태로 그냥 놔뒀어요.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이거는 이제 꽃이 다 졌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큰 꽝에비름도 이제 색이 점점 핑크핑크해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꽃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얘보다 이렇게 이것도 꽝에비름이잖아요. 이걸 뭐라 해야지? 흑 꽝에비름인가? 자색인가? 얘네들은 꽃이 이렇게 예뻐요. 근데 얘네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쟤는 아직 안 펴서 그런지 저는 얘가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담초거든요. 용담초가 꽃봉오리 맺혔어요. 아이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용담초 꽃봉오리 졌네요.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이거 핑크색이 아닌가? 핑크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색깔일까?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화초인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별로 제가 예뻐하지 않는 애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가야 되겠어요. 아, 많이 힘드네요. 꽃들과 눈 맞춤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부님들,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세요. 저의 소담한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